들려요. 게임 소리 들려요? 밸런스 어때요? 밸런스 게임 소리랑 내 목소리랑. 괜찮으신가? 비가 그치고 나면 노래 소리는 들려요? 그럼 이거는 중팔님 그럼 컴퓨터 마스터 신지님께 문의해서 고치면 될 것 아, 같아요. 다 들려요. 지금은 다 들리는데 원래 세팅이랑 달라 지금. 아니 원래 세팅이랑 달라요. 도넷 소리 들리죠? 도넷 소리 들리니까 이거 한번 다시 들어봐. 갈렐라님. 네. 사랑합니다. 저도요. 저게 언제야? 게임 소리 어때요? 게임 소리랑 제 목소리랑 밸런스 어때요? 괜찮아요? 아 근데 원래 세팅이랑 달라. 아니 갑자기 재부팅하니까 스테레오 믹스가 5인패 스테레오 믹스가 잡히더니 그걸로 세팅을 했어요. 엑스프레 새로 깐 게 아니라 윈도우 업데이트를 했더니 지멋대로 막 지가 뭘 바꿨나봐. 그러더니 안 돼.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재부팅 몇 번 하니까 어쨌든 다 들리긴 들려요. 있잖아. 노이즈랑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믹서는 그대로니까. 아니 근데 안 할 순 없잖아 또. 아 오늘 장사 망했어. 아 이거 하려고 데이즈곤 했었어야 됐는데. 이분 다이아까지 올리면 만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 점프하고도 봐봐 점프 공격 하늘아 내가 너무 빠른거야? 내가 너무 빨라? 내가 너무 빠른건가? 아, 올리아님 팬 오셨나 보네, 오늘. 최근 거 보여드릴까요? 최근 거 내가 뭘. 최근 거?
아니, 제가 저거 보고 진짜 할 말을 잃었거든요. 점프 공격 못 맞추는 거 보고. 어딨는지 보기가 귀찮다. 없는 디유? 언제 보냈지? 아니 뭐 펜주엔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게 이발했어요 이발. 아니 저게 이해가 간다고요? 저게 이해가 간다고? 저게 이해가 간다고 어떻게? 아 됐다 찾았어요. 이거 보여줘야 돼요? 이거 보여줘야 돼? 다 고쳤어요. 이거 트라이얼 1번 아니야? 장족의 발전이 있었어요. 점프 공격을 드디어 맞출 수 있게 됐어. 이거 트라이얼 1번. 그래놓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쓰레기 게임, 여기서 얼마나 더 잘해야 성공이라는 거야. 전직 케미 유저로서 한숨 한번 쉬었습니다. 하던 배그 열심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배그랑 롤은 잘하시는데 스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어제 한 거 얘기해도 되나? 어제 한 거 얘기해도 되나? 어제 허우정맨이 한 손으로 하고 올리안님 그냥 했는데 한 판도 못 이겼을걸? 캐릭터도 장군한 거 아니고 막 이것저것 돌려하면서 했는데 막 뭐 에드하고 뭐 사가트하고 막 달심하고 뭐 막 다 했는데 아니 저는 나한테 골라달라 그랬거든요 캐릭터를. 그래가지고 나는 달심이면은 기술이 느리고 막 뭐 못하니까 뭐 할 게 없잖아. 그냥 달심했는데 달심으로 한 대도 못 때렸고. 아마 근데 알렉스 했으면은 이겼을지도 모르겠다. 한 판 이겼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걸 보고 줄이돌림이라고 하나요? 아 머스탱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머스탱님 그 방음 그거 그 얘기 지금 해도 되나? 아 몰라 오늘 장사 접어. 야 장사 접어. 오늘 끝났어. 오늘 게임은 무슨 개뿔. 방음 그거 혹시 견적 이런 거
그 뭐지? 전문으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관련? 제가 지금 방음 알아보니까 아 견적이 막 그냥 얘기하는 것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래요. 시공 받는 게. 어, 그래 가지고 일단 거기서 제가 딱 스탑했거든요. 지금 제가 알아본 게 셀프 시공이랑 그 업체 불러서 시공하는 거랑 그다음 방음 부스는 뭐 알아본 건 아니고 가격만 대충 알아봤는데 뭐 너무 비싸니까 방음 부스는 제가 제 수준에서 안 되고 그냥 그나마 타협한 게 방음 시공이었거든요. 업체 불러가지고 시공 이렇게 천장까지 다 해주는 거. 근데 너무 그것도 너무 비싸니까 그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잠깐만 이거 다시 그려봐야겠다. 천장까지 하라던데요? 왜냐면은 여기만 막으면은 천장으로 그 여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천장 막 아 여기 벽 막으면 천장이 뚫려 있어가지고 거기로도 다 샌다는데 그게 호구 잡힌 건가? 이게 다시 그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 방 컴퓨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아 바닥까지 해야 된다고? 아 그래요? 아무튼 여기가 붙박이 옷장이에요. 여기 붙박이 옷장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컴퓨터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창문이에요. 여기가 밑에까지 있는 창문이야. 그냥 이중창이긴 한데 여기도 창문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 벽이 여기밖에 없어. 여기. Only here.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방음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여기를 뽁뽁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셀프 시공하려면 여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일단은 부르는 데만 인건비가 최소 2인이라서 이게 무조건 최소 50이래 50. 아, 옆집이 정면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여기 있어요. 여기 옆집. 여기 바로 넘어에 있어. 여기 넘어에.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방향 여기 바로 이 정면.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음 시공을 하려면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를 막을 순 없잖아. 여기를 막을 순 없고 여기도 창문이니까 여기 커튼을 쳐놓긴 했거든요. 여기 커튼이 있어요. 여기 그 암막 커튼이 있거든요. 암막 커튼 이렇게 해놓긴 했어. 제가 커튼을 잘 안 열긴 해. 뭐 게임 할 때는 뭐 커튼 안 열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괜찮진 않지. 여기도 사실 소리가 나갈 순 있지. 그래서 인건비가 최소 50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재비가 이제 뭐 50 정도에서 뭐 50, 100, 150 뭐 이렇게 드니까 최소 합하면은 100에서 200 정도 든다는 거예요. 현장을 봐야 된다고요? 견적 내려오실래요? 제가 이거를 진짜 최대한 잘 그린 거예요. 더 자세히 그려볼까? 서울 아니에요. 서울 동쪽에 있어요. 서울이 여기면은 이쪽에 여기
여기지, 여기에요, 여기. 서울. 여기, 여기. 서울 근처예요, 서울 근처. 여기. 도가 생각 안 난다. 이건가? 아, 여기에요, 여기. 방음 상자 천원 감사합니다. 마우스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뭐야? 저 고양이는 진짜 저렇게 다 그거 해 가나 봐. 이거 방자 맞나 이거? 맞나? 한자도 이제 못 쓰겠다.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근데 견적을 내주실 수가 있어요? 아 너무 수고스러울 텐데.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해? 너무 비싸서 너무 미안하잖아. 이거요? 제 방 사진. 마이크. 빨리 한우 사놓고 방문하셨을 때 우당탕탕 요리 방송 준비해라. 진짜 암살가가 아니야 그거? 암살가? 아 조언이요? 아니 그러면은 멀리 사시면은 굳이 찾아오실 필요는 없고 근처에 오실 일 있으면은 근처에 오실 일 있으면은 와주시면은 제가 저 원래 그림 좀 그리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그림 잘 그린 사람들이 들으면은 피식 니가 그러겠지. 아, 올리아님 그린 거 어딨지? 나 있나? 아, 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올리아님 그린 거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진짜 깜짝 놀란다. 아, 있다. 햄치님 그려드릴까요? 원하시는 이거 언제냐면은 레슨 선생님 그려드린 거 있어요. 레슨 선생님 이미 그렸어. 이미 그렸어. 그려드렸잖아요.
아 그려드렸잖아. 알았어 알았어. 아 그럼 저한테 그러면 이거 이게 언제 한 거냐면은 이게 언제더라? 제가 파트너 1주년 때인가? 근처에 우릴 있으면 와라. 밥 먹고 와라. 이거 맞죠?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근데 아까 머스탱님 진짜 제가 긴말 보내드릴게요. 긴말로 제가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아 귓속말 아 귓속말을 받을 수 없네. 아 근데 머스탱님 머스탱님 믿을만 하겠죠? 이거 나 주소 진짜 뭐, 이거 공, 노출인데. 아 네 제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거든요. 아무한테도 안 알려드렸는데 주소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잖아. 내가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뭔 일이 생기면 바로 머스탱님 의심해. 올리안님도 방송 이제 열심히 하실 건가 보다. 스파 방송 진짜 몇 명을 암 걸리게 하려고 지금 다시 보여줘야 돼? 알았어 그러면은.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저런 거 이거 언제 했냐면은 이거는 뭐야? 이거 뭐 보고 그랬지? 아 지금 킹지마요 그리고 싶다. 지금 모습. 뿅뿅 아 이거 뿅뿅이라고 해놓고 잊지 마요라고 해놨네. 아 그러네. 뿅뿅이 그리다가 잊지 마요라고 바꿨네. 너무 살쪄가지고 아 저게 언제 그랬냐. 파트너 1주년 땐가 아니면은 설날 땐가 뭐 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리고 막 그 옛날에 그 시참 받아가지고 얼굴 그려주는 것도 했거든요. 그거 어디 갔냐 근데? 제가 그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보고 계세요 이거. 허우정맨도 그린 거 있어. 믿을 수 없겠지만 접니다. 그래 저의 역작이 있잖아 역작. 저의 역작 이거. 찢었다. 캐치마인드 찢었다. 준도경 미치겠다 진짜. 아 근데 나 그 시청자분들 그려준 거 어디 갔지? 저거 집단 소송감인데. 왜요? 이거 뭐지? ESL 리그 아 대회 나갔을 때 그 응원한다고 그려준 거야. 아 나 그거 어디 갔지? 아, 그 그려준 거 없어졌나 보다. 아, 여기 있다. 찾았어요, 찾았어. 이거는 마우스로 그렸어요, 이거. 이거는 마우스로 그렸고, 지금, 이거는 제가 그냥 지금 타블렛 그, 제 친구가 준 거, 버리고 간 거. 아, 야, 이거 다 하나씩 보여줄게.
옛날에 그린 거. 이거 이것도 마우스로 그렸을 걸? 아, 마우스로 안 그렸다. 이거 타블렛으로 그렸다. 이건 이때부터 아마 타블렛으로 그렸을 거야. 아니야, 이거 머더케인데. 이거 역작. 이게 설날 때 한 번씩 그려줬을 거야. 설날 때. 이거. 옛날 사진 보면서 그렸고, 이거는. 디즈니스님. 털보. 이거 다 방송에서 그렸어가지고, 이거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 이거. 와, 잘 그렸다! 이때 한창 캐변으로 고민하고 계실 때. 찢었다. 와, 진짜 잘 그리지 않았어요? 찢었다. 그리고 배도님. 배도님. 저희 원룸이고 작년에 준공됐어요. 제가 긴말로 정보 알려드려도 될 것 같은데. 쾌변. 정은님 그린 것도 있어요. 정은님 보여드릴까요? 정은님 그린 거. 이거 보고 잘 그리셨다고 했거든요? 저 칭찬받았거든요, 이거 그리고. 그리고 시청자분 그려드린 것 중에, 아, 이거 시칼님. 아, 제가 정은님 팬이라서 잘 그려야지. 정은님이랑 한번, 그러면은 정은님 거랑 아, 이거는 컬러도 칠해줬네. 아, 여기가 더 애정이 담겨 있네. 아니, 이거 진짜 잘 그리지 않았어요? 이거 저기 올리아님 저거 딱 아이디 딱 찍어보면은 프로필 사진 나오거든요. 그거랑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 아니, 이거는 진짜 나 칼라까지 넣어줬다. 진짜. 손으로 그린 그림 vs 발로 그린 그림 아닌가요? 아니, 정성이 담긴 걸 둘 다. 아, 둘 다 진짜 정성이 담긴 그림이야. 아, 여긴 칼라도 칠해줬어, 심지어. 아니, 내가 정은님 그렇게 팬인데도 칼라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진짜 칼라까지 해줬는데, 1억이야? 이거 커플분이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여자친구분이 만족하셨다고 했어. 근데 이분 어디 갔어? 이분 요새 왜 내 방송 안 와? 먹튀한 거야? 어? 시청자분이 그때 이거 그리면서 설날 때 연하짱 그려주는 이벤트 했거든요. 이분, 아, 지금 아이디가 제가 파일 이름을 아이디로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나 안 본 지 꽤 됐거든요? 어디 갔을까?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연화장 받고 먹튀 하셨네. 허우장면 없는데? 허우장면 내가 그린 거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없는데? 아, 뭘 제일 이상해요. 아니, 제일 열심히 그렸는데. 아, 나 진짜로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진짜 제일 열심히 그렸다, 진짜. 이거. 아니. 아니 진짜 잘 그리지 않았어요? 아 진짜 잘 그리지 않았어? 윗입술 저렇게 안 두껍다고요? 그건 모르겠고. 올리아님 그린 거 입술에 뭐 충전 중인 건가요? 아 진짜. 이거 아무튼 아무튼 뭐 저 그림 그리는 거 또 좋아해가지고 뭐 구핀인가요? 저 정도의 퀄리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USB-C로 하는 거래요. USB-C로 제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햄주연님도 혹시 뭐 자신이 원하시는 사진이 있으면은 그 사진 제가 그려드릴게요. 너 그렸거든 분명히. 내가 여기서 신지840 해가지고 이거 그린 기억이 나거든 이거? 아 뭐야 몰리아님 사진 위에다 걸어놓고 방송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머스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디 갔어? 작게 해드릴게요, 대신에. 자. 야, 이거 뭐야? 이거 나 그린 기억 나거든요. 이거 아 신지 잘 생겼어. 봐봐. 야 이때는 거봐. 이때는 잘했을 때거든. 이걸 미드빵으로 올리아님 사저걸로 바꾸는 내기하시죠. 아 근데 올리아님 롤 잘해가지고 스파로 하시죠. 스파로. 스파로 해가지고 제가 이기면은. 제가 이기면은 카톡 프사로 한 2주일간 카톡 프사 그걸로 하기. 아 근데 롤터도 잘하셔. 롤터도 잘해가지고. 아 이때는 잘했어. 이때는 잘했을 때여가지고 눈빛이 살아있네 얘가. 봐봐 잘했을 때는 자신감이 넘쳐있잖아 지금. 봐봐 이때도 잘했거든. 지금 표정이 살아있어. 근데 지금 사진 없나? 지금은 뭐 그냥 마탱이 갔지. 눈빛부터 마탱이가 갔어. 이거 내가 분명히 그렸거든. 어딨지? 이거 나 진짜 그린 기억이 나는데. 아 씨발 뭐하지? 아 할 거 없는데. 아 그럼 날아가 그럼. 이거야? 이렇게 하면 돼 장군은. 이제 진지 빨고 게임. 아 씨발려나.
뭐하냐 얘. 얘 뭐하냐. 야 이게 야, 이게 왜 위에 올라와 있냐. 아, 나라코프님 그거 한번 봐. 나라코프님 그 클립. 아 인성 인성. 아 없네. 아 왜 없지? 인성 트위치. 1월 19일날 그렸다고요? 소개 영상 천원성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캡콤 프로 투어 슈퍼 프리미어 이벤트 에보 2019 한국어 중계를 인사드립니다. 스피릿젤의 워더케이고요. 오늘 팀. 특별 해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준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쿠람 하나 더 모시고 좋은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 없네. 아 나 뭐 하려고 그랬지? 사진 보낸다고요? 지금 그려달라고요? 지금? 지금 그려달라고요? 프리미어 붙는데. 아 유튜브에 이거 잠시만요. 이거 거기 다시 보내 잠시만요. 링크 다시 보내 주세요. 링크 다시 보내 주세요. 지금 근데 그림 그릴 거면은 되게 오래 걸리는데. 링크 다시. 소리 줄이고. 씨발년아! 아, 개 씨발년이! 아이 씨발! 이거 따라한 거야. 족 같은 새끼. 아이 씨발 진짜. 나라 코프님 되게 착한데. 아... 되게 착한데. 이렇게 할 거면 씨발 기술을 뭐하러 갖고 있는 거야? 개 X같은 사람. 안 되겠다. 여기 그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만 원이나 후원해 주시면서 이거 요청하신 거거든요. 이거 내리고 싶으시면은 더 내세요. 예? 더 내세요. 내리고 싶으시면 어떻게 맨 입으로 내려 이거를. 잠시만요. 아 근데 지금 잠시만요. 또 랜섬웨어냐? 잠시만요. 이거 아 그러면은 제가 그림 그리는 데는 그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겠죠. 오늘 간만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아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밤이어서. 아 저는 그때와는 다릅니다. 그때와는 달라. 저 포토샵 결제한 남자거든요. 1080p로 그려드릴게요. 1080p로. 72ppi 맞아? 아, 나 근데 포토샵을 잘 쓸 줄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릴 줄 잘 몰라. 아, 오케이. 그림판으로 해. 알겠어요. 포토샵 그 썸네일 편집하려고. 썸네일 편집하려고. 알았어.
어, 나 이거 아트로 바꿔도 되나? 카테고리 아트 있거든요? 아트로 바꿔. 각각 레슨 선생님도 그리시고 두 개 투표하는 건 어떨까요? 레슨 선생님이요? 레슨 선생님은 제가 사진을 받은 게 없어요.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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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토리님.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와, 이거 제가 이렇게 감히 그려도 됩니까? 너무 비교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이거 잠시만요. 오늘은 그러면은 조용하게 나의 불타는 예술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 이거 잠시만요. 그림판 고! 자,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간만에 그림 그리려니까. 아우, 긴장할 만하지. 잠시만요. 모니터에 뭐가 많이 묻었네요. 청포도 치킨인가? 뭐가 이렇게 많이 묻었네. 하얗게 칠해, 하얀 백지인데 왜 이렇게 뭐가 묻어있냐? 자, 갑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는 차별 없어요. 차별 같은 거 어떻게 그려? 차별 같은 거 어떻게 해? 그려볼게요. 아, 잠시만. 색깔이 이상해. 자, 원본 공개요? 원본 공개는 안 하지. 아, 타블렛. 다 타블렛으로 그렸어요. 그 아까 그거 응원 그거 말고. 다시. 과감하게 그려. 과감하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답. 소라 알맹이. 아, 있어봐. 조용하세요. 제가 그림에 집중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끼리 잘 떠들고 계세요. 이분은 화장을 되게 퀄리티 있게 퀄리티 있게 하셨네.
됐다. 됐다. 가만 있어 보세요. 어? 지금 완성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틀어 드릴게요. 잠시만요. 투네이션 이거 강제로 이거 그냥 영상 플레이 되게 하는 거를 설정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와 잠깐만 나 너무 잘 그린 거 아니야? 큰일났다. 잠시만요. 올리아님 코는 돼지코로 그려놓고 저분은 성심성의껏 하나하나 색을 쌓아가시는군요. 뭔가 잘못됐는데? 뭔가 잘못됐는데? 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성형 기술이 발달했으니까요. 됐어. 아니 올리아님 그린 거 이거 리플레이 봐봐. 아니 아 나 진짜 올리아님 리플레이 봐봐요. 진짜 나 진짜 열심히 그렸다니까. 아니 여러분들 아니 비록 결과물이 이상할지언정 그 과정을 욕하지 맙시다. 나 진짜 열심히 그렸어 진짜로.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이거? 아 왜 이래 이거? 아 뭐야 이거? 취소. 아 잘 그렸다니까. 아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짜자? 아니 씨, 이거 브러쉬가 안 나와 이거? 브러쉬. 아 이거 눌. 아 됐다. 아 뭐야 이거 색깔 왜 이래? 혼날래?
아 색깔 왜 이래 까만색. 햄햄 어허 어허 지금 장인님께서 지금 아 망했다 잠시만요. 아니 각도를 이렇게 어려운 사진을 주셨어. 정답 조커.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아, 이거 이게 되게 매력적이시네. 딱 웃으실 때 이렇게 흐흐흐 웃는 게 아니라 딱 여기 이 덧니 같은 게 보이시네. 이게 매력 포인트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포인트거든. 이거 잘 살려야 된다. 이걸 잘 살려야 된다. 됐다. 아, 자자자. 아까 사진에서 입 위로 튀어나온 거 침 흘리는 거 아니죠? 아니야. 조용히 해. 아, 자. 아, 잠. 됐어. 조용히 하세요. 지금 과정이 되고 지금 장인이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저 그림 그릴 때 항상 진지해요, 저는. 여튼 장인이 뭘 할 땐 조용히 하라 매니아. 조용히 하라 매니아. 케이니님 말씀하신다. 어? 말씀 들어라. 이거요? 그 시청자분이요. 구독자님. 갑자기 1년 전에
시청자분들 그려주던 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아 근데 저 진짜 그림 그릴 때는 항상 진지했어요. 아니 진짜로 어느 하나 나 진짜 대충 그린 거 하나도 없어. 옛날 1월 1일 때 그 방송한 거 보세요. 이분은 딱 이 여기 이 화장법이 기술력이 대단하다. 10점 만점에 9점 드립니다. 얼굴 까고 하는 같지님 천원권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 알았다. 아, 뭔가 이상하다 싶었더니 알았어. 됐어. 됐다. 자. 이거 원본 공개하면 안 되겠다 이거. 취미는 그림, 운동, 노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신 거죠?
미국 인디락 밴드 하는 여자애들 같네요. 기다려봐. 아직 완성 안 됐다고 했잖아. 아직 완성 아니다. 아 근데 아 뭐 지금 취미는 그림 운동 노래님 그거 이거 보고 오신 건가? 네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아트로 카테고리 아트로 바꿔가지고 보러 오신 건가? 아 잠깐만 잠깐만요. 기다려봐.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조용히 해, 좀. 조용히 해. 전 극사실주의예요. 저 그림에서 입에 침 나온 거 거슬리는데 삭제 안 되나요? 혹시 저분의 시그니처인가요? 아 이게 진짜 매력 포인트. 진짜 여러분들 이게 진짜로 와 나 진짜 이렇게 웃으시는 분 처음 봤어. 완전 매력 포인트야. 손은 제가 그냥 그릴게요. 그냥 창조적으로. 그 매력적인 웃음 오늘 이후로 영영 잃으실 것 같네요. 제가 창조할게요. 손이 왜 막 여섯 개가 있지 막 여기에? 막 손이 막 여기에 막 손가락이 막 일곱 개 달려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손가락 어디서 붙여오신 것 같은데? 됐어. 손만 보면 동물원에서 원숭이들이 얼굴 긁을 때 하는 제스처인데요.
조용해. 조용해. 아 뭐야? 셔츠야? 됐어. 아이고. 와, 머리 디테일 뭐야, 이거? 오, 이거, 어느 원장 선생님이 해주신 거지? 손이 어디가 있는 거야? 손이 어디가 있어? 잠시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손이 여러분들, 손이 제가 지금 사진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손이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 이거 뭐야? 뭐 이상한 게 있는데, 이거 뭐야? 무릎인가? 뭐야? 상상해서 그릴게요. 여기 안 보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안 보이니까 상상하기보다는 그냥 없애버려, 이렇게. 사진이 여기까지예요. 사진이 여기까지 있고. 예. 그렇게 그리면 조금 무례한 것 같지 않니요? 다 그렸나? 케인님 오셨어요? 어? 이분도 공간 왜곡하셨다. 아니네. 아, 나 반대로 그렸네? 반대로 그린 것 같은데, 나? 아, 잠시만요. 아, 다시. 비슷해지고 있죠? 비밀을 찾아버렸다. 안 돼.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실제로 코가 저렇게 길어요? 네, 네.
야, 이거라도 열심히 그려. 아, 뭐라고요? 샤워기 아니라고요. 샤워기 아니라고. 아, 너무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 난 선을 못 그리는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졌다 그랬는데. 아, 너무 많이 그렸어. 뭐하니? 준팔님, 죄송한데 배경보다 인물에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케이. 다음에는 그렇게 할게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사실주의. 어? 왜 비율이 안 맞지? 왜 비율이 안 맞지? 지금 큰일 날 소리 들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그림을 멈출 수가 없다. 배경 그리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각각 제가 짝눈이어서 잘 아는데 눈 크기가 저렇게 차이 나는 건 짝눈밖에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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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무릎 무릎 아 입술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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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색 추가 제가 색 추가를 해서 정확한 이게 색 무슨 색이죠? 뭐 핑크 1, 1, 5, 2? 어디 뭐 샤넬 뭐 샤넬 뭐야 코코 샤넬 512번? 아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핑크인데? 아이고 약간 이 정도? 아 이거를 입술색을 제가 송출컴에다 해놔가지고 스포이드를 못 찍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약간 좀 빨간색? 됐어 됐고 아 이게 중요한 거 매력 포인트 찾았다 홍채도 마스카라를 하셨어요 여기 홍채에 이게 홍채 이렇게 딱 진하신데 여기가 됐다. 그리고 약간 고동색 좋아하시네. 고동색. 아 아니. 더 진해. 해치웠나? 정답 동산 바지. 와 씨. 와 대박 사건 진짜 너무 잘 그렸다. 아 뭔가 마음에 안 드네.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코 길이 알았어 코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 차.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더 늘렸어요, 내가? 아니잖아, 줄였잖아. 아니, 근데
코가 아 이렇게 자 기다려. 과감한 여기서 과감한 판단. 다시 그린다. 알았다. 신중해라. 지금 진짜 여기 이게 활용 점정의 순간이다. 정신 차려. 기다리세요. 인중에서 100m 올림픽 시합 해도 되겠네요. 가만 있어봐, 기다려봐. 안 되네, 잠시만. 안 되네. 잠시만. 기다려봐. 아, 이거 진짜 다 왔는데 다 왔어. 진짜 다 왔거든요. 아.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다 왔어.
됐다. 머리 채워 넣어 이제. 아 뭐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자자자자. 자자자자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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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 됐어. 난 모르는 일이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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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근데 울리안님도 진짜 열심히 그렸다니까. 아 그 부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나 그럼 상처받는다. 나 진짜 열심히 그렸어. 아 다시 보기 보고 와. 눈. 아 이게 더 이상하잖아. 너무 왔나? 어 잠깐만 이거 가려. 아, 잠깐 왔다. 나 느낌 왔어. 지금 신내림 받았거든요? 눈을 좀 작게. 됐다. 됐나? 된 것 같은데? 옆 공간? 옆 공간?
아, 안 되겠다. 어? 됐! 됐! 아 잠깐만 잠깐만 머리가 덜 풍성해졌다. 머리가 아이고 머리만 풍성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또 여기서 또 수정하면은 올리안이 삐질라. 완성! 극사실주의! 햄주님 하트 그려줘. 됐다! 됐어요. 완성! 온도 차이. 알았어, 하트 빼줄게. 하트 빼줄게. 자, 됐죠? 감사합니다. 저장할게요. 아, 근데 이쪽에 대해서 저장해야 되는데? 아 근데 여기 이제 게임컵 샀으니까. 원본 비교요? 아 진짜 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텐데. 가능? 원본 가능? 웃지 마. 어? 아, 오케이라고요? 굳이. 아, 아, 감사합니다, 햄주님. 아, 그림값.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과연 만 원의 값어치가 있을지.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자, 이 작품은 과연 얼마의 값어치를 할지. 스위치 닉네임 햄주우님 갑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하나 둘 셋 뿅.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 준팔님 멀쩡한 사람을 오한마로 몇 대 후드려 밝힌 것 같이 그려놓으셨네요. 똑같지 않아요? 아니 봐봐, 봐봐, 봐봐. 왼쪽에 왼쪽에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입, 입 디테일 보이세요? 입 디테일? 입 디테일. 웃을 때 여기 덧니, 덧니. 덧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참, 이것까지 내가 살렸는데. 사진 보고 그림 보니까 중국산 그림 같네요. 지워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덧니, 덧니. 덧니 보이세요, 지금? 덧니, 덧니. 딱. 준팔님, 저번 머리 옆에 있는 통과 속에 구격 넣어주고 싶으세요? 아 지금 아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은 요새 그림을 잘 그림 그린 지가 타블렛 제가 손에 쥔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약간 감각이 무뎌졌어. 그래가지고 뒤에 조금 수정을 했잖아. 뒤에 감각 살아난 거 보이시죠? 뒤에 뒤끝에 이제 딱 다 그릴 때쯤에 감각 이때 감각이 살짝 없긴 한데 똑같거든요,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아 이거 사진이 없네. 올리아님 죄송하지만 얼굴에 지렁이 몇 마리 키우시나요? 아 이거 옆에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 심지어 마우스로 그린 게 아니라 타블렛으로 그린 거라고요? 멀쩡한 사람 볼거리를 감염시켜 놓고 할 말입니까? 똑같지 않아? 아 똑같지 않아요? 극사실주의. 아 조금 더 과감하게 그릴 거야. 내가 간만에 그려서 긴장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간만에 그려서 진짜 간만에 타블렛 잡아가지고 좀 손 좀 풀고 그렸어야 됐는데. 본인 금일 준팔 뚜껑 아작내는 상상아. 아 2시인데? 오케이. 아 노래 그 레슨은 한 9월 달쯤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쁘셔가지고 8월 달에는 좀 힘들 것 같고 9월 달쯤에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신다고 해가지고 9월쯤에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우리 트위치 닉네임 햄주님의
사진 간만에 그려봤는데 간만에 그려봤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음에 드셨다니 참 다행이네요. 아니 진짜로 진짜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솔직히 이번 사진은 좀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 사진이었어. 난이도가 좀 어려운 사진이었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조금 더 손을 풀고 나서 제가 확실하게 제가 더 극실사주의로 그릴 수 있도록. 아 이거 진짜 어려웠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옆으로 찍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너무 늦었는데 이거 그림 방송 하는데 너무 좀 조용히 안 하고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오늘 이거 뭐야 사운드 문제 때문에 잠시 소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간만에 그림 방송으로 잘 선회한 것 같네요. 아무튼 다음에 혹시라도 저기 저 연하장이나 추석에 뭐 카드 엽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트게더에 닉네임과 자신의 사진 올려주시면 시청자분들은 제가 비밀글로 제가 비밀 보장해드리거든요. 공개를 원하시면 공개를 하는데 공개를 원하시지 않으면은 그림만 그려가지고 제가 거기 댓글로 달아드렸거든요. 연하장 쓸 때도. 그러니까 트게더에 비밀글로 써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보고 거기다가 그려서 댓글로 그림으로 보내드리거든요. 원하시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풍경은 안 되고 인물아. 올리아님은 이제 스트리머시니까 스트리머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축전 같은 걸로 그린 거죠. 축전. 이거는 이제 만 원을 내시고 이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올리아님 팬분인가 봐요. 어스탱님이. 그래서 방송에 항상 이렇게 같이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 올려드렸고. 자 여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나은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크 소울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들어갈게요.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요. 안녕. 끝.